자, 보세요. 제가 여러분 이거 슈퍼챗 그만 쏴주세요. 이제 좀, 좀 아 이제 방송하기가 부담돼요. 막 슈퍼챗 너무 많이 쏴주시는 거 좀 부담되는데 이제 그만 쏴주십시오. 다른 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. 내가 왜 여러분들을 여기 수집했냐? 여기 보면 여기 분명히 이 스티커 여기 이 투표함 상자를 잘 보세요. 이 상자를 잘 보세요. 원래 어떻게 돼 있냐면요.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여기 무슨 작은 스티커가 있고요. 좀 확대해 볼까요? 여기 무슨 작 연수구 300 원래 정상적인 투표함은 이렇게 돼 있어요. 연수구 300이 뭐 이런 투표 있고 여기 특수봉인지가 붙어 있어요. 그리고 옥면 뭐 읍면동 사전투표소 2일차 연수구 300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네. 네.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여기 화면 잘 보세요. 들어오는 거 잘 보세요. 여기 상자 잘 보세요. 스티커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? 나는 너무 빠진 것 같은데 누가 이게 스티커가 다 있다고 그래가지고 안 보이지 않습니까? 뭐가 보이나요? 여기 스티커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스티커가 뭐냐면 요 스티커 옥면 읍면동 사전투표소 2일차 연수구 300이 요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의견을 묻습니다. 나 도저히 안 보이거든요. 자 투표함 박스에 보이나요? 스티커 여러분? 없는 것 같지 않아요? 여러분 이 투표함 박스에 제가 말한 뭐 옥면 제2동 뭐 사전투표소 이게 스티커 보이나요? 저는 도저히 안 보이거든요. 근데 내가 이따가 여기 스티커가 없다고 방송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전화와서 해상도 크게 보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. 난 분명히 없는 걸로 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? 없죠? 이거 해상도 크게 보면 보이는 건가요? 안 보이지 않아요? 안 보이죠? 지금 들어오신 분들 슈퍼챗 더 이상 쏘지 말아주세요. 좀 부탁드립니다. 좀 부담돼요. 이게 슈퍼챗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부담됩니다. 이제 보세요. 안 보이죠? 근데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있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는 도저히 못 보겠는데 이게 어떻게 해상도가 없죠? 없죠? 있어요? TYK님 있습니까? TYK님? 있어요? 확실히 안 보이죠? 이거 뭐 컴퓨터 기술적으로 크게 확대해서 해상도 높여서 등급 아실 수 있는 분은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? 자, 보세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잘 분석해 주세요. 여러 개 들어옵니다. 저는 안 보이거든요.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. 정상적인 사전투표함 박스입니다. 요 스티커가 있고 요 사전투표 특수봉인지 자 특수봉인지보다 큰 거 이 큰 스티커 가로 사이즈가 큰 스티커가 보여야 됩니다. 보세요. 자 보세요. 자 저는 도저히 안 있어요? 현대투표님 있어요? 왼쪽 위에 거 있는 것 같다. 요거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? 요거? 자 여기서 한번 정지해 놓겠습니다.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여기서 CCTV 파일을 분석해 보시고 그 스티커가 자 보세요. 요 옥년 무슨 사전투표소 2일차 이 스티커가 볼 수 있다. 있다고 증명해 주실 수 있는 거 있는 분은 컴퓨터 기술자분은 저에게 제보 좀 해주세요.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안 보여서요. 안 보이거든요. 저는요. 그 스티커가. 앞에 있는 것 같긴 요 아래 작은 사이즈 작은 스티커는 그 아닌 것 같거든요. 제가 보기에.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 이거 뭐 그 증명하실 분이 있을 것 같네요. 근데 있는지 없는지 그 확실하게 그 할 수 있는 기술자분들은 저에게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. 제 메일은 weekend7507 네이버.com입니다. weekend7507 네이버.com.
네, 이거 확실하게 해서 올려드릴게요.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. 원래 정상적인 투표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, 이렇게 요게 있어야 돼요. 요 옥년, 무슨 사전투표소 2일차, 이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. 네, 이게 있어야 되는데, 여기는 없는 것 같아서요. 이게 없으면은,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. 없으면 안 되거든요. 뗄 일이 없어요. 개표할 때까지. 파란 네모 바로 위에. 아니요,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. 일단은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해서, 능력자분 계시면 분석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. 제 메일.